네, 제주 전역에 내려졌던 황사주의보는 어젯밤 모두 해제됐습니다. 예, 하지만 강도만 약해진 채 여전히 옅은 황사가 머물고 있는데요.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면서 호흡기 보호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. 한편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포근하겠고요. 내일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.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가량이고요. 집에서 나오실 땐 휴대하기 편한 우산을 미리 챙기셔야겠습니다.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네, 출근길 북부지역의 기온 5도에서 6도 보이고 있는데요. 낮 기온은 8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. 서부지역의 기온 6도로 출발해서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. 남부지역도 평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면서 종일 포근하겠고요. 현재 구좌와 성산의 기온 5도, 표선 6도, 낮 기온은 10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. 네, 오늘 아침 성판악은 다시 영상의 기온을 회복한 모습인데요. 이 산간에는 아침까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섬지역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.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네, 현재 김포공항에는 뿌연 연무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대체로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. 네, 내일 시작된 비는 모레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. 하지만 토요일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주말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